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아,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행사도 많고 바빠서 또 바깥으로 바깥 풍경만 맨날 찍어 올리고 단풍들 찍어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이고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집 다육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 그동안에 또 바깥 그 시래기 위에서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는 얘는 당인금이에요. 당인금. 요거 지금 자구가 아래쪽에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해서 목소리가 좀 거칠은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요게 자구를 예쁘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 당인이나 당인금은 당인도 착하고 얘 당인금도 착한 것 같아요. 이 아주 무난하게 뭐 바깥에 그냥 내놓고 키워도 여름 내내 아주 혹한 더위에도 잘 견뎌주고 이렇게 예쁘게 자구도 달아주고 있네요. 또물 부족이면 또 화엽이 잘 치잖아요. 그 화엽 얘들은 입장이 좀 두꺼워요. 두께감이 상당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입장이 크기도 하고 두께감도 두꺼워요. 그래서 얘들은 화엽이 질때 이제 화엽을 그냥 손으로 뚝뚝 따버리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지런하죠. 아래 위쪽이 목대가. 근데 이제 그냥 손으로 조금 화엽이 조금 이렇게 말랐다고 해서 손으로 뚝뚝 떼버리면 이 목대가 이덜 마른 목대를 뗐을 때 여기 목대가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얘는 가지런하죠. 목대가 아래나 위에나. 아, 그럴 때는 이제 목대 입장을 해결해 줄때 가위집을 내서 자연스럽게 화엽을 유도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뒤에 화엽이 있는데 한번 봐 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쪽에 화엽이 이렇게 생겨 있고 또 안쪽으로는 아직 덜 말랐어요. 이게 이럴 때뚝 떼버리면 목대가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잘라버리지 떼버리지 마 손으로 떼지 마시고 이렇게 이 끝에 쪽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화엽이 더 빨리 얘들이 이제 말라서 없어지겠죠. 여기 남은 화엽이 자연스럽게 말라서 떨어지도록 해주면 얘들이 이 가지런한 목대를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기특해요. 색감도 내내 여름에도 계속 예뻤어요. 이 색감을 유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옆에 보면 또 예쁜 자구도 달고 있어요. 목대에. 보이시죠? 작은 자구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자구고요. 옆에 보면 또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아, 기특하죠? 예쁘면서 기특한 아이, 당인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이도 우리 집에 또 예쁜 꽃손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부산 갔다 온 사이에 일전에 하나 피어서 혼자 피어 있더니 이제 지고 나서 오늘은 두 개가 햇빛이 따뜻하니까 두 개를 활짝 피어줘서 주고 있네요. 촛불 두 개를 밝혀둔 것처럼 예쁘답니다. 콩같이 생겼죠. 얘는 꽃들이 예뻐요. 그 대신에 모양은 크게 뭐 그닥 매력이 없어도 꽃이 예쁜 아이죠. 이 코노피튬 종류 얘는 페어손인데요. 얘 종류들은 콩처럼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아주 작아요. 얘가 새끼 손톱만 할 정도. 그래도 지금 꽃들이 참 예쁘게 색감이 하얀색이나 이렇게 핑크색 이런 종류로 꽃을 참 예쁘게 피워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들이 분질을 한다고 해서 분할, 배분할을 하기 때문에 또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랍니다. 꽃이 예쁘게 펴서 제가 오늘 또 한번 다른 아이 담으면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옆에 얼굴이 묵을 대로 묵어서 얼굴이 작아진 백봉입니다. 제가 이제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줄어드니까 얼굴이 진짜 너무 줄어들었어요.
바깥 입장에 하엽도 있고 해서 한번 영향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분갈이 한번 해줘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이 예쁘게 생기고 있는 문가딘이세요. 정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죠. 정말 작아요. 작은 분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문가드네스는 라인이 참 이쁜 아이 중에 하나잖아요. 또 아주 씩씩하고 자구도 잘 달고 키워볼 만한 초보님들이, 저도 초보지만 초보님들이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제가 또 부산 뭐 가서 또 일이 있어 간 김에 또 유치님들도 만나고 또 영상도 찍어오고 했지만 오늘은 햇살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이쁜 다육이들 잠깐 담아봅니다. 얘는 파랑새예요, 파랑새. 점점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블루 라이트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하엽이 많이 미쳤지만 색감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 우주모 외목대에 튼튼하게 여름 잘 나서 기특하다고 제가 토닥토닥 칭찬해주고 싶은 아이입니다. 햇살이 가득 비쳐서 너무너무 또 사랑스럽고 기특합니다. 봄날이에요. 봄날의 햇살처럼 날씨 따뜻하네요. 서울 경기지방은 아직 그래도 오늘 추울 것 같아요. 이쪽에 남부지방은 정말 봄날입니다.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이 진짜 얼굴에 비치는 햇살이 진짜 따끈거릴 정도로 햇살이 좋답니다. 햇살 보약 먹고 있는 우리 다육이들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껑충 키 큰 아이 얘도 물이 예쁘게 들었죠. 입장이 너무 작아졌어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미니벨이 또 색감이 들면 굉장히 예뻐요. 우리 창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또 토스칸 넬리 이 끝이 너무너무 예쁘죠.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선물 받은 아이인데 문제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박하게 흙을 거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막 쑥쑥 크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키우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거든요. 거름량을 좀 늘려서. 근데 지금은 베란다에서는 뭐 그닥 크게 키우면 부담돼요. 이렇게 많은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키우다 보면 많아지는 게 다육들이에요. 그래도 요즘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동안은 밖에서 이렇게 예쁘게 화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망졸망 귀여운 아기들도 이 창트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귀요미들. 원종 방울 복랑금 색감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가 큰 데서 제가 수영 잡으면서 커팅해서 뿌리 내린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여기 속에 또 새 입장도 나오는 거 보일 거예요. 예쁘죠? 요 아이는 염자예요. 염자. 근데 저거 바깥에 작은 포트분에서 제가 시래기 위에 여름 내내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제 날씨 추워지고 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염자는 푸르둥둥 푸름인데 얘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꽃처럼 예뻐요. 염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물이 잘 드는 아이도 있고 또 물이 잘 안 드는 아이도 있고 꽃 피우는 애들도 있고 꽃 잘 안 피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또 1번 염자 종류가 꽃이 잘 피고 물도 좀 잘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1번 염자 종류이지 싶어요. 제가 저렴하게 들인 아이라 이름도 모르고 그냥 염자라는 것만 알고 키우지만 오늘 너무 색감이 예뻐서 오늘 또 담아 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염자가 추위에 특히 약해요. 그래서 주말 동안 외출하면서 베란다 안으로 들여놨더니 색감이 조금 빠진 감이 있지만 너무 예쁩니다. 아직도 염자 추위에 약한 거 전부 아실 거예요. 우주목 염자 라울
노른 애들이 추위에 좀 약해요. 조금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주시면 무사히 겨울 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 빌로붐 꽃 좀 보세요. 노랗게 아주 꽃이 두 개가 다정하게 꽃을 피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보통 핑크색이 많은데 이 아이는 노란 꽃이에요. 저도 어제 산에 갔다가 또 오늘 오후에 늦지막 겨울 베란다 나오니까 이렇게 두 송이가 나란히 펴서 그냥 환하니 제 마음까지 밝아지는 느낌이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예뻐요. 총 6촉 중에 2촉이 꽃을 피워줬어요. 이렇게 대롱대롱 햇빛 많이 보여주려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꽃 피워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쁘죠?